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도 지난화에 이어서 러스트 레이그 파라다이스 시작해보죠. 자. 그래요. 지난화에 전염병을 또 하나 해결했죠. 해결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어머니의 기억을 하나 또 찾았는데 바로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 다음 전염병은 이분이네요. 어떤 재앙일지 한번 들어가 보죠. The sixth plague boils. 여섯 번째 전염병, 종기. 아하, 가축이 아니라 이제 사람한테 전염이 된 건가? 가자.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확연히 계절이 바뀐 것 같죠? 낙엽들도 떨어져 있고, 잔디. 너무 국소한 위치에 피어 있는 거 아니야? 자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굴까? 그 소인가 봐요. 그쵸? 뿔의 길이를 보니까 우리 젖소. 오, 깜짝아. 빈병. 너 이거 먹을래? 먹었어. 다모. 피. 괜찮니? 이거 내가 좀 쓸게. 그러면은 염소도 남아있으려나? 다시 생겼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빠. 아버지는 아프시고 우리 삼촌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랑. 누구야? 전염병 의사래요. 아, 피를 원하는구나. 누구죠? 의사라니. 닥터. 열렸다. 근데 저 외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지? 저렇게 뾰족한 가면 나왔었나 전에? 아, 혹시 알더스 아니야? 가면 쓴 알더스? 어디 먼저 가볼까? 일단 우리 집 먼저 가보죠. 버섯이다.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다. 전에 그거죠. 도끼 찍혀 있었던 그. 들어가자. 집 앞에도 낙엽이 많이 있네요. 또 뭘 숨겨놨을지 모르니까 한 번씩 클릭은 해보고. 없군. 이 그림자도 잘 봐야 돼요. 이 나무 사이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 몰라. 저번에 멧돼지처럼. 아버지, 할머니, 아직 배탈 나셨구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신 것 같은데 뭔가 원하시네요. 삼촌 괜찮으세요? 삼촌의 종기였구나. 눈이 충혈된 걸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군. 이거를 또 퍼즐해야 되는 것 같은데 퍼즐이 이 사이에 있는 이게 뭔가에 그거 같아요. 힌트 같아요. 파랑으로 가야 되나? 아니다. 파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색을 가지고 있는 파랑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연결도 여기 있구나. 초록으로. 이게 아닌가 본데. 파랑으로 가는 거 맞았어. 여기 있는 초록? 됐다. 여기 있는 이거 무슨 색이라 될까? 됐다. 베이지색. 파랑, 초록, 베이지, 파랑, 초록, 베이지, 파랑, 초록. 이러지 맙시다. 칼 어딨어? 수술을 집도해야겠어. 치료액인가 봐요. 치료제.
뭔가 바늘이 이렇게 떠 있고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뭔가 사람의 이 같은 형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나 보다. 이게 시간이구나. 맨 아래가 11시, 11, 9, 1, 10, 9, 또 9? 12. 뭔가 더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이쪽 오솔길에도 뭔가 있나 보고. 어? 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담아내기. 양파가 나왔네요. 양파가 갑자기 왜 있을까? 여기에 구덩이 있었는데 왜 여기 들어가 계셨을까? 우리 삼촌은. 어? 전염병 관리자. 관리자? 이게 생명체야? 아닌 것 같은데. 관리자의 뭔 지팡이라는 뜻일까요? 상징물이라는 뜻일까요? 전염병이 어디쯤 있을, 이거였죠? 손을 씻고 있는 느낌일까? 여기 계시던 분보다는 약간 여성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보죠. 갈림길로. 여기 또 뭐가 숨어있나 잘 보고. 어? 이분. 아하, 젖소의 피를 왜 원했을까? 어, 여기 또 들어와줘요. 아, 이거 그거다. 내가 관 위에서 빼먹은 그거. 이거 볼 때마다 뭔가 우울해진다. 아, 그때 클릭을 먼저 해볼걸. 어? 이건 또 오히려 감춰지는데. 잘 덮어두자. 이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 못 찾게. 잘 덮어가지고 은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또 은폐하면 조금 수상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밑에 뭐 있다? 아, 밟고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이걸 원하시는군요. 요건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제 친구의 피라서. 일단 들어가 보자. 이게 별게 없겠죠. 저번에 보니까 편집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책 있었잖아요. 비법의 책. 거기 뒷표지에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클릭을 해봤어야 됐는데 그것도 빼먹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아, 여기 시간 있다. 치료제 그거 시간 보고 와야 되는구나. 여기 X가 있고요. 열쇠가 필요하군요. 병이 3개 있다. 어? 후추. 어? 후추야. 칼 여기 있었군요. 아, 열쇠를 넣으라는데? 왜 넣어야 될까? 실과 바늘. 성냥 2개. 조금 이제 째째해졌네요. 옛날에는 한 꽉씩 줬는데 2개밖에 안 주네. 여기도 잠겨있고요. 어디보자. 일단 칼을 좀 가져갑시다. 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죠. 드려볼까 한번? 당신이 바로 전염병 관리자신가요? 끄덕. 만족해? 아니야. 됐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좀 기울었다. 안 기울어요. 근데 이걸 빼앗아 가면 기울어. 담아내기는? 좋아할 만한 게 있나? 수상한데. 아, 그렇구나. 저기 위에 있었던 병 3개 있죠. 그걸 꺼내오면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또 담아가지고 주면은 뭔가를 어떻게 감정 같은 걸 해주나 본데. 갖고 있어봐요 그럼. 피는 딱. 이게 시간 알려주는 거 아닐까? 시간 각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칼좀 쓰고 옵시다. 버섯, 싹두, 버섯 채취하고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The 뭘 드려야 될까? 이사할제라 하면은 요건가? 맞다. 다른 거 드려볼 걸. smell of death is in the air. 버섯을 왜 필요로 하실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나 이거 좀 메모 좀 할게요. 나와라, 만능 메모지. 이 시간은 이거 뭘까? 그냥 순서대로 적혀 있을 뿐인데, 그쵸? 이 병을 가져갈 수도 없고, 아, 피를 좀 가져올 걸 그랬나? 아무튼 할머니, smell of death is in the air. 양파는 어떠세요? 다른 건안 된다. 삼촌, 가져왔어요. 조금만 저면할게요. 이게 수술에 필요한 거라. 하필 왼쪽 가슴이야. 아니, 이렇게 깊게 찌르지 말라고. 심장이 좀 조그만하시다. 내가 한게 아니야. 내가 한게 아니야. 잠깐만. 괜찮으세요, 삼촌? 괜찮으셔. 심장을 뺐는데 괜찮으셔. 아, 꿰매야겠다. 여기다 뭘 넣고 꿰매야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심장 대신에, 심장을 대신해야 하는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것 같아. 아하. 이게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조금 애매해요. 뭔가 더할게 있을까? 이 눈을 뜬다는 것도 되게 무서워. 심장을 빼앗아 갔는데. 에이, 양파로 문지르기. 성냥개, 설마, 뭘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후추? 왜 이걸 했지? 어허. 삼촌,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왜 입을 벌리셨을까? 뭔가를 넣으라고 입을 벌린 것 같은데, 저는 혹시 혀를 취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잠깐만 있어봐요. 약을 만들어 와서 넣는 거구나.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의 버섯도 너무 빨리 드린 건가 싶기도 하고. 왜 드린 걸까? 이게 문제야. 일단은 시계탑으로 가봐야겠죠. 얘들은 시간 같고, 이게 분침 같은데. 일단 가보자. 메모는 했으니까. 시계탑으로 갑시다. 그래. 이분도. 이게 다시 나한테 와. 기울었어. 이게 뭘 뜻할까? 다른 걸 드릴 수 있나? 일단 다른 병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요. 알겠어. 끄덕했어. 올라가 보자. 그리고 이것도 우물에 키를 넣으라고. 키를 쓰고 또 얻을 수 있나? 아니면은 우물 안에 키가 있단 말일까? 잠깐만 있어봐. 우물 먼저 갔다 오죠.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물 안에 키. 내가 우물을 안 들여다봤어. 그래. 있다. 오, 열쇠 얻었고요. 또 없어? 숨겨놓은 거다 내놔. 그랬군. 좋아, 좋아. 그러면은 병 얻을 수 있겠네요. 누가 열쇠를 저기다 버렸을까? 왜 굳이 저기다 버렸을까? 이거 열수 있겠다, 이제. 열었죠? 빈병. 3개 얻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계탑이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이 X랑 콜로는 뭘까?
일단 맨 아래층에 있는 분침이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마다 다 맞춰봐야 되나? 그건 아닐 텐데, 그쵸? X는 뭘 뜻할까? 잠깐만 있어봐요. 빈병 한번 들여보자. 빈병 안 들여지는구나. 잠깐만. 혹시 피를 넣어봐야 되나? 나 여기가 아니라. 그쵸? 치료약에다 넣으면은 뭔가 나올까? 여기다 부으면. 됐다. 부어버렸어. 계속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야, 이 조그만 병이 여기 다 차는 거야. 됐다. 아, 틀렸다는 소리 났어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일까? 피는 몇일까? 몇시몇 분일까? 아, 이게 분침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 닥터가 들고 있는 봉의 기록이? 그러면은 얘는 피인 거죠. 얘랑 얘는. 아, 아니다. 피를 들고 있을 때 정위였나? 이게 피인 거죠. 그쵸? 그럼 이 타임은 뭐야? 1인데 위랑 아래는 뭘까? 뭘 뜻하는 걸까? 그니까 피는 맨 위에다 넣는 거고 아직 우리에게는 그래 딱세 종류네. 9시 종류, 10시 종류. 근데 네 종류 맞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건 병이야. 이게 시간을 이제 풀어야 돼. 12, 11, 10. 그냥 이거는 순서대로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위랑 아래가 왜 있느냐? 부추는 왜 있느냐? 할머니를 괴롭히라고. 진짜였어. 할머니의 타액. 요번에는 무슨 냄새? 마늘, 아, 양파 냄새. The smell of death is in the air. 옳지. 후추가 아니었군. 눈물 나왔어. 지금이야. 할머니의 눈물. 그 다음에 후추 냄새. 나온다, 나온다. 콧물과 눈물과 타액과 침과 피. 네개다 모았다. 심장은 안 드시네. 이거 꿰매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있어봐요. 일단은 다 얻었으니까 돌아가자. 시계탑으로. 으쌰. 메모해야겠구나. 잠깐만요. 나의 펜으로. 얘는 피야. 그 다음에는 요거, 타액. 얘가 얘였구나. 1시 방향은 침. 9시 방향은 이게 눈물이었죠. 그 다음에 콧물이 얘였군.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이제 약을 만들면 되겠는데, 약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 얘는 뭘까? 시계는 왜 있는 걸까? 이 X와 콜론의 의미를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X는 심장이었죠. 심장을 뜻하는 숫자는 몰라, 우리가. 그 오른쪽에 있던, 잠깐만. 삼촌의 일을 확인해 봐야겠다. 아, 그래서 닥터였군요.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레시피를. 그냥 와서 고쳐주지. 넣어보자. 일단은 콧물 한 방울이었죠. 헷갈린다. 이렇게 하자, 순서대로. 코 하나, 눈 하나, 침 하나, 코 하나, 눈 하나, 피 하나. 됐다. 나와라. 약이 나왔어요. 할머니. Time can heal a broken heart. 상처받은 가슴에게 시간이 약이 될수 있단다.
시간이 약이 된다고. 시간이 약이 된다고. 일단 삼촌 입을 벌렸으니까 넣어드리자. 꾹 삼키세요. 옳지. 이가 보인다. 이가 보여. 아하. 이것도 퍼즐이구나. 잠깐. 아까 그 퍼즐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래에 있는 걸 안 움직여. 아귀를 맞게 해드려야 돼. 이렇게 요렇게. 얘는 이거겠죠. 그 다음에는 송곳니, 네모난니, 어금니. 요것도 어금니 아닌가? 아 이게 높으니까 아니다. 이게 맞겠다. 그 다음에는 대각선 어금니. 대각선이니까 이게 이거겠다. 그쵸? 이렇게가 되겠죠? 높으니까 낮은 거, 낮으니까 높은 거, 대각선. 그리고 살짝 뾰족한 니. 요거. 송곳니 하나 더. 그 다음 이렇게. 됐다! 아하. 이제 나오는구나. 1, 2, 3, 4, 5. X는 시침이었죠. 5시. 콜론은 1, 2, 3, 4, 5, 6, 7, 8. 8시니까 40분이겠죠. 고마워요, 삼촌. 이거 빼드리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제가 깨매드릴까요? 깨매는 것도 안 돼. 심장은 왜 가져온 걸까? 할머니.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죠? 이쪽으로 탑으로 가자. 어이구야, 잘못했다. 5시. 또 잘못 클릭했네. 5시 40분 열렸다. 잠겨있는데 뭐지? 쉽게 주지 않는구나. 안에 뭔가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딱 맞게 생겼는데 이거 누구야? 시간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만질 수 없어요. 열렸다. 어느새 5시가 됐어. 네 자리 숫자. 아니군요. R, T, A, B, W, L, O, K, N. 전부 다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레이크인가? 아직 힌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레이크 한번 써보죠. K 있을 것 같은데. 있었나? K 있다. E도 있겠죠. 이가 없어. 이가 없다. 레이크가 아니라고? 레이크가 아니었어. 타임인가? 시간이 약이 된다고 했죠. 그래. 타임이겠다. 그 다음 I. 그 다음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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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없는데 이번엔 M이 없어요. E도 어차피 없구나. 시간이 약이 된다. 어떤 뜻일까? 어딘가에도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키도 아니고 E가 없으니까 물어보자. 얘가 시간을 뜻하는 걸까? 그러면은 이번엔 삼촌의 심장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겠구나. 야 이거 너무 그런데 기계인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삼촌과 시계를 뒤바꾼 거잖아요. 약간 그거 느낌 난다. 우리 루츠 할 때 그쵸. 석상으로 옮겨간 삼촌 느낌 난다. 이걸 넣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걸 꿰매는 거겠죠. 삼촌, 괜찮으세요? Boar. 아, 이게, 아, 멧돼지가 그 단어구나. Boar. 알겠습니다. 근데 피부색이 너무 창백해.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넣을 수 있나? Time can heal a broken heart. 된다. 코피가 나왔어. 이리 주세요. 위험한 거예요. 역시 또 숨어 있을 줄 알았어. 빨리 돌아갑시다. 힌트를 알았어, 이제. 이것도 뭐 있지 않을까? 눈물. 여긴 없다. 감사합니다. 누굴까? 보어였죠. 비. 오. 오는 있었어. 알. 나, 에이. 에이. 아, 됐다. 알. 여기에 큐브가 있었군요. 뭔가 의식을 하는 듯한 복장인데. 그리고 이게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허. 제이콥을 데리고 뭔가 의식을 했었나? 위대한 희생 없이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못할 거다. 어이구야. 이게 누굴까? 설마 어머니 아니겠죠? 그래,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온 거니까, 제이콥이. 안 좋은 기억일만 하네요. 그쵸? 이것도 감정해 주세요. 이건 안 해주시는구나. 돌아가자. 조금 어려웠네, 이번 퍼즐. 들어가. 종기도 이렇게 해결을 했네요. 해결이라고 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다음 전염병은, 이번에는 호수의 어느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나무들 같다. The seventh 오! plague. Hail. 엘리자베스, 일곱 번째 전염병, 우박. 화끈한 겨울이 됐어요. 엘리자베스. 아, 또너뭐 하고 있구나. 스케이트 타는구나. 재밌겠다. 아주 속이 편해요. 이걸로 뭐 하나 보다. 에잇. 에잇. 아, 지나갈 때 약간 여기 이어가지고 나무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닌가? 얘가 이어지게끔, 그쵸? 이쯤 해두면 되나? 피해 가는 거 봐. 솜씨가 장난 아닌데? 이것도 피해 갔어. 여기다 두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 이거 먼저 하자. 어디다 둘까, 이건? 여기다 두면 되나? 이렇게 두면 되나? 여기였죠? 아닌데. 오른쪽으로 퍼진다, 이건. 안 닿는데, 약간 여긴가 보다. 얘는 오른쪽이니까, 안 닿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대로. 이건 안 돼, 여기다 해야겠다. 안 가져요, 근데. 이건 닿았어. 됐다. 아, 이것도 이걸로 해야겠다. 그쵸. 얘를 이걸로 하고, 그쵸. 얘는 오른쪽으로 하고, 얘는 약간 오른, 아, 얘는 왼쪽으로 가고, 이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약간 이쯤에 둬야겠다. 한 번만 더 타죠. 발이 아프겠지만, 발시렵겠다. 조금 안 닿았어. 됐다. 이것도 금색으로 해야겠다. 그게 편하겠죠. 한 이쯤에 두는 걸로 하고. 안 닿는데,
이거 안 될 텐데. 여기다 둬야겠다. 됐다. 금색을 여기다 두자. 둘 다 둬보자. 아, 모자랐어. 요쯤? 엘리자베스 한 번만 더. 힘내자. 너나 할 수 있어. 옳지. 가자. 트리플 악셀. 어, 안 닿았어. 어, 됐다. 얼른 피해, 위험해. 됐나? 어? 금이 다 갔는데. 어, 됐다. 깊은 곳에 생선이 살고 있어요. 생선아, 안 춥니? 깨지진 않아요. 뭔가 내 망치 같은 걸 들고 와야 되나 보다. 조금만 기다려. 병이 있는데 병이 안 들어가지네. 어, 어이구야. 어? 데이빗. 데이빗 맞죠? 언제 다시 사람이 됐어? 이 녀석. 사람이 다 됐네. 얘도 망치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이거는 뭘까? 왜 안 집어질까? 여기는 왜 생선일까? 일단 들어가보죠. 그래. 엘리자베스, 좀 알려줘. 목도리. 너무 춥겠다, 데이비. 여기도 뭐가 있고요. 뭔가를 꽂아야 되나 보다. 어, 다람쥐야. 아직 겨울잠 안 자는 거야? 뭐, 가지마. 어, 옳지, 옳지. 먹을 거 가져올게. 이거 할래? 춥지? 고드름. 어, 진짜 있어. 고드름을 또 떼었어. 다람쥐야. 네가 할 일이 생겼다. 미안해. 너에게도 소중한 처자식이 있을 텐데. 미안. 이건 내가 먹겠어. 피스타치오. 어, 다람쥐 털. 아이구야. 아낌없이 주는구나. 여기도 있고요, 병이. 이거는 결국에 이거 염소 같다, 이건. 뼈가 굽어 있는 거 보니까. 뿔. 뿔 하나 더. 채워지지 않는다. 우물 안도 한번 들여다보죠. 우물 안에 뭐 있었으니까 전에. 어? 나뭇가지. 어? 망치, 그래. 우물도 얼었나봐요. 집엔 누가 있을까? 삼촌, 건강해지셨네요. 여기다 뿔 넣는 것 같은데. 어? 얼음을 담았어. 흔들었어. 눈덩이가 나왔어. 녹아버렸어. 뭔가 만들어야 되는군. 아이스크림 콘도 아니고 이게 뭐야? 다시 한번 해보자. 쉐킷 쉐킷. 나왔어. 여기다 담아봐. 왜 녹아버릴까? 어허. 뿔을 다시 안 돌려줘요, 뿔을. 삼촌, 뭘 원하세요? 아,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지금 안 되나 봐요. 뭔가 더 필요한가 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병들은 또 뭘까? 이런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돼. 또 뭐가 숨어있을지 몰라. 일단은 우리 데이비 먼저 구해줍시다가 아니라 여기 먼저 가봅시다. 어? 눈사람 있다. 어? 아, 눈사람을 완성하는 거구나. 하나는 코겠죠? 어, 아니네. 팔 하나. 이거 망치로 뜯어봐. 망치가 안 되네. 목도리도 둘러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밑에 퍼즐이 있다. 어떤 퍼즐일까? 아! 얼음을 맞추는 거야. 응?
아, 다 넣으면 되는 거구나. 아하. 얘는 여기겠죠. 이렇게 넣고, 요렇게. 옳지. 또 있겠지. 음흠. 이건 여기. 이것도, 여기. 요렇게.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아, 이게, 여길 못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희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건 여기가 맞고요. 이것도 그럼 여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또 있다. 으흠. 사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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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아, 맞다. 옳지. 아, 또 있어. 얘를 일로 보내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 좋아. 옳지. 어? 다이아몬드. 위층에, 오! 너무 예쁜 스노우볼이 있어요. 어? 가져와 버렸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갖고 있자, 예쁘니까. 내 거야, 이제.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끼우면 되겠죠? 어? 이건 뭘까? 깔때기 같은데.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딸기가 자란다. 아이스크림을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나봐요. 어디 보자. 다이아몬드 3개랑 이 스노우볼을 여기다 가져가면은 큐브가 나온대요. 눈사람은 왜 있을까? 모자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 더. 눈도 따로 필요해요. 입도 필요하고 단추도 있는데 단추는 피스타치오 아닐까? 아니네. 눈. 이게 코가 아니란 말이야. 이 나뭇가지는 또 어떻게 얻는 걸까? 아, 혹시 이게 모자일까? 다람쥐 털이? 눈 아니죠? 널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겠니? 칼이 없다 이번엔. 그쵸? 눈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나? 무거운 걸 올려봐. 어, 됐다. 우박이 떨어져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많이 많이. 그래도 얘는 안 부서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스노우볼로 할 때만 우박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뭔가 발견하긴 했는데 우박이 엄청 많이 쌓인다. 이제 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니? 아닌가? 이게 아닌가 봐. 그쵸. 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어봐. 얘들도 되게 궁금하다. 아, 데이빗, 미안해.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떡하지? 데이빗 문을 일단 구해주자. 콕? 콕? 어, 안 된다. 우바! 우바가 내려라! 아, 이건가? 설마? 여기 또 아니네요. 데이빗 추워서 어떡해. 그러면은 생선도 구해주자. 생선도 망치로 톡! 톡! 안 되는데, 우바가 왜 이렇게 작동 안 하는 게 많지?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인가 보다. 아이스크림 먼저 만들어드리러 가자. 너무 어렵다, 갑자기. 노래도 되게 약간 크리스마스틱한 노래가 됐네요.
이게 문제야. 아하, 넣고, 아하, 딸기도 넣고, 오호, 뿔도 넣고.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녹지 않을까? 나왔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됐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나 딸기도 넣었는데, 내 딸기 어디 갔어? 내 딸기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해? 버그난 거 아니야? 그쵸? 아,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딸기가. 나 나왔다. 다행이다. 딸기 아이스크림. 주문하신 딸기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드세요. 옳지. 맛있어. 잠깐 모른 척 하고 오면 다 드시지 않지 않았네요. 아니, 뭔가 받은 게 있으면은, 아, 모자를 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역시. 눈사람을 완성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일단 아이스크림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모자까지 씌우고. 이것만 딱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왜 안 될까? 여기 다이아몬드를 넣고 오면은 되려나? 됐다. 두 개짜리 스노우볼. 강력한 스노우볼. 좋아. 어, 됐다. 아, 이거였구나.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이 눈사람을 완성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이 다이아몬드도 마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마 여기서 다이아몬드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이건가? 아무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